아, 전화 왔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보실 분. 예, 저입니다. 저 혼자 볼 겁니다. 네. 이름하고요. 예. 생년월일하고 불러주세요. 예. 잠깐만요, 언니야. 네. 예. 네. 음력으로. 알아요.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화상이니까. 예,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태어난 신은? 아니, 신은 예.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예. 이름? 자, 제가 얘기할게. 네. 언니 여기서 지금 혼자 사셔? 아, 예. 제 고향도 부산이고 부산에서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혹시 오기 지금 몸이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제가 몸은 한 40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병이 하나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갑상선 저하증이 지병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또렷이 어디가 막 아프다 하고 그런 병은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몸이 좀 안 좋은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언니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지금 됐든 그냥 혼자 사시냐고 물어봤잖아. 네. 혼자 있는 게 느껴져서 그러는데, 전화를 네. 물어보는 거는 제가 얘기하면서 받으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전화 점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언니가 갑작스럽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네.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해드려야 네. 되거든요. 예. 네. 제가, 37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났는데, 애기가 좀 이상한 애기가, 불구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애기가 100일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싫은 결혼을 엄마 등에 떠밀려갖고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하고 한 2년 살다가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혼자 계속 살았어요. 아직까지 남편도 없고 혼자 이래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벌어가지고 이때까지 다 먹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식당도 다니다가 지금은 또 노래방을 다니거든요. 제가 나이가 61살이라도 61살이 안 보여요. 한 54살, 55살 정도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나이는 61살인데도 나이보다는 어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막 돈을 어디 해프게 쓰는 것도 없고, 막 돈을 벌어갖고 남자들 갖다 주는데도 없고, 친정에 보태주는 것도 없고, 저 혼자 벌어갖고 먹고 사는데도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많은 돈도 한 푼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저는 저금은 한 푼 안 해도 그냥 제 한 달 생활비만 해도 먹고 살 정도만 돼도 저는 막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 생활비도 못 벌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68살 돼갖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식당에 일도 못 하겠고, 이제 노래방밖에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될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저는요, 바보처럼 또 울기도 너무 잘 울어요. 너무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바보답고 생각해요. 제가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고 너무너무 잘 울어. 참 그게 너무 안 좋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 제가 돈은 안 모아도 그냥
한 달 한 달 돈 걱정 없이 생활비 해가지고 한 달 한 달 먹고 살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지금 노래방을 이래 다니고 있는데도 제가 제 입으로 제 나이 61살이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54살, 55 이렇게밖에 안 보거든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아, 제가 네. 점사를 여태까지 보면서요. 네. 이렇게 말문이 막힌 적은 참 없었거든요. 네. 물론 불쌍한 사람, 뭐 힘든 사람을 참 많이 보고 막 근데 이건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요. 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아, 막 점사가 안 나와서 그게 아니고 언니가 말을 하는데 그냥 참 할 말이 없어요. 언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제가 내려드려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누가 돈 보태주는 남자도 없고 그냥 그렇거든요. 제가 혼자 뭐든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아, 원래 제가 무당으로서 용기도 주고 막 이런 거 조금 전문이긴 하는데 네. 진짜 언니한테는 뭐 남자 뭐 좋은 일 이런 거는 지금 없고요. 언니가 전자의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뭐 20대에 결혼을 해서 장애인 그 아이를 낳고 뭐 2년밖에 못 살고 얘기를 지금 본인이 다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자에는 어떠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살보다도 더 젊어 보이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 네. 근데 어떠한 그런 기운을 지금 언니한테 모습을 지금 느껴야 되는데 저한테는 지금 그 그림은 안 느껴지고요. 네. 그냥 예쁜 모습 뭐 이런 거는 느낀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지금 저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지금 물으셨잖아요. 네. 나쁜 거는 지금 안 느껴지시니까 네. 낙심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어디 혹시 아까 아픈 데 있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픈 곳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고 뭐 죽을 병 이거는 아닌데 혼자 사는 게 보였기 때문에 혼자 사냐고 지금 그거 왜냐면 보호자가 안 느껴져서 네. 그래서 혼자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던 거고 앞으로도 쭉 혼자 사실 게 보여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래 있다가 좀 누가 좀 남자가 좀 나타나서 저를 좀 도와줄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까? 아, 아니요. 저기 도와줄 남자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다 해서 제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저 언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언니가 태어난 그 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당분간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혼자 벌어갖고 먹고 살아야 되네요. 예, 그 정도는 벌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생활력은 참 강하거든요. 네네. 주위에 아무도 없고 하니까, 제가 아니면은 아무도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도 제가, 마법을 걸어요. 강해지야 된다. 네. 아니, 괜찮아요. 저기 몇 년간은 저기 딛고 일었으면서 돈 버실 수 있어요. 누가 꼭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으셔도 아니, 되는데. 아니, 아니요. 저는요, 누가 꼭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벌어도 그냥 한 달 한 달 생활비를 할 수 있겠나. 네. 그것만 되면은요, 너무 100% 만족하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너무 제가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기 앞으로 4, 5년 정도, 아, 65까지는요 거뜬히 버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61살이라도 61살이 안 보인다 해도 뭐 65까지 노래방을 다녀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뭐 노래방 뭐 지긋지긋합니다. 진짜로 너무 지긋지긋해요. 에이 요즘에는 70살 넘어도 돈 다 버셔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배운 기술이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돈 한 200만 원만 준다 해도 지긋지긋한 노래방을 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면 나갑니다. 저녁에 되면 막 끌리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기술이 없으세요? 네, 제가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36세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공주처럼 살았어요. 아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진짜 공주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한들 생활비도 없어가 절절절거리고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늘 토요일날 일하러 가는 날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얼굴에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을 쉬고 있어요. 아 보톡스를 안 맞았으면 오늘 이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네. 제가 회사랑은 아니지만 제가 얼굴을 많이 가꾸거든요. 가까이야지 일을 하러 갈 수 있잖아요. 아. 61살이라 하면 쪼글쪼글한 할머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많이 가까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저는 한 달 생활비만 좀 돼도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네, 지금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앞으로 향후 4, 5년은 큰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사셔도 사실 수 있다고. 한 4, 5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까? 네네. 누가 특별하게 큰 도움 줄 거는 안 보이고요. 우선은 그 직장 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럼 4, 5년 동안 계속 노래방을 다녀야 되겠네요. 아, 노래방이라고 하기는 뭐 하겠는데요. 아니, 물어보셨잖아. 어떻게 살면 되겠냐고. 예. 예, 근데 특별하게 뭐 가게 하는 것도 안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4, 5년 동안 그냥 꾸준히 다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동안 그 안에 다른 일도 있겠죠. 근데 지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말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냥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변은 없고 앞으로 큰 병은 뭐 없이 그 정도로 생활하실 수 있는 거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친정 쪽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두 분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면은 아버지가 혈압이 계시고 또 간도 안 좋으시고 네. 중풍으로 네. 그렇게 아버지는 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한 분은 중풍 걸리시고 또 작은아버지 한 분은 또 간경화를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가끔씩 저혈압이 있지 고혈압하고 혈압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친정에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마셔서 그런가 지방간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 쪽으로는 제가 볼 땐 지금은 안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아프다는데 그런 병적으로는 언니한테는 아직 없고요. 4, 5년 정도는 그냥 괜찮아요. 아 괜찮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4, 5년 정도는 그냥저냥 버실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저기서 그 큰 병으로 아직 쓰러지실 일은 없고 도와주실 것도 없고 한 60 여덟 아홉 후반기 쪽에 그때 가서 걱정하실 일이야.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저한테 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렇게 혼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안 죽는데요 근데? 진짜 죽어 이렇게 힘든 세상 이렇게 아니 죽을 뿐이 죽을 뿐이 보톡스 맞고 뭐 이쁘게 가꾸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근데 순간을 위해서 그런 걸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언니 61살이면 지금 되게 젊어요. 저도 58인데 옛날 같으면 할머니지만 요즘 할머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들렸으면 막 그냥 맞추 인생의 끈을 놓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 하긴 외롭지. 외로움이 아니, 힘들잖아. 외롭고 힘든 거는요 다 견딜 수가 있어요. 외롭고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 힘든데 너무 돈을 못 버니까나. 그 탄달 생활비도 없어갖고 질질매니까 저는 그게 힘들어요. 외롭고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언니 혼자서 뭐 돈을 얼마나 쓴다고 그냥 술만큼만 벌면 되죠. 아휴 그래도 집 대출금도 있고 친정에 엄마가 아프니까 돈도 좀 갖다 드리고 이래저래 돈이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하긴 언니가 그 나이에 좀 벌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못 모아 놓으셨나 보다. 근데 선생님 저는 답이 안 나오셔. 아니에요. 이제 4, 5년 동안 지금부터 근데 네. 근데 사실 뭐 노래방에서 얼마나 버시겠어 그쵸? 근데 경기도 안 좋은데.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 그 언니 사주는 아니야. 돈을 많이 모으는 사주는. 그러니까 조금 야금야금 좀 모으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언니가 골수가 막혀갖고 어디서부터 지금 돈을 못 모으는 건지는 뭐 지금 얘기해봐야 지금 뭐 언니한테 인생은 60부터라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부터 조금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모으는 사주는 아니에요. 언니 운세적으로 지금 말을 하면 이미 이제 뭐 인생 다 사신 건 아닌데 돈을 많이 모으기는 이제는 텄다고 봐야 돼. 이제는 근데 더 이상 이제 빚지로는 없으니까요. 울지는 마시고 원래 잘 우신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막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한 번씩 몸이 아파갖고 처음 딴 사람들에 비해서 수술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잘 아프고 가니까 내 다리 수술하고 어깨 수술하고 막 어디 수술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놓으니까 집을 제피가지고 대출을 좀 낸 게 몇 천만 원이 있거든요. 그 이자도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노래방을 이래 다니는데 네. 지금 선생님 개인 보도를 아십니까? 네? 개인 보도 노래방에 개인이 있고 보도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건 모르는데요. 모르죠. 네. 수월케 말해서 개인은 풀이고 프리랜서고 보도는 회사에서 딱 몸이 매이서 일을 하는 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보도에서 노래방을 다니고 있는데 그 보도방에서 제가 오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를 곧 나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일하는 그 노래방 보도 사무실 잠깐만요. 혹시 그 노래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방 다닌다 했잖아요. 언니가 거기 나가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노래방을 다닌다 했는데 노래방에 보면은 손님들이 노래방에 놀러 와갖고 아가씨 데리고 오라 하면은 아. 손님한테 가잖아요. 아. 네. 가서 시간당 우리 3만원씩 이래 받아 오는데. 아, 네. 저는 보통 프리랜서가 아니고, 프리랜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도사무실이기 때문에, 보도사무실은 회사에서 단체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실장이 있는데, 실장이 니는 이 집 가서 이래라, 니는 저 집 가서 이래라 하는 그런 데 있는데, 제가 그 사무실에 오래 있겠나 그걸 물어보잖아요. 안 그러면 그 집을 나와갖고 딴 데를 가겠나 이래 묻잖아요. 지금 이 사무실 실장님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집에 오래 있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거기서는요 그냥 그 사람보다 그냥 오래 있으셔도 되고, 근데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거기 오래 있겠습니까?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예쁘게 그냥 선하게 잘 계세요. 왜냐면 뭐 나이 얘기해서는 뭐하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냥 건강 얘기했으니까 건강하게 잘 그냥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네. 우리 친정 어머니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우리 친정 어머니가,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다 엄마하고 다 부산에서 사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올해 84세 찌띠시거든요. 네, 아직 사실.